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 엘리야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 예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세요. 일주일 남짓, 마태와 마가는 6일이라고 얘기하고 이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 제자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여백으로 해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길을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여백으로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왜 산에 오르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는데 잠시 피정을 하신 것일까? 그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까운 곳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줄기 아마도 다보아 산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살던 우리는 어차피 모르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레바논 산맥도 다보아 산도 모르고 우리는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변화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기도원이 있겠거니 삼각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 네. 그래서 변화산 기도원쯤 있는 변화산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메타모포시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변형, 페어클레룽, 변화가 용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이 참으로 신비했어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이야기지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조금만 선명하게 들어오면 제가 조금 편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의 몸이 변화돼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셨다. 그런 이야기죠. 순백의 색으로 빛나게 되었다. 어느 정도 그랬느냐면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 몸을 굉장히 강렬하게 투과하는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 몸은 거의 투명하게 되겠죠? 예, 걸리는 게 옷 같은 건데, 예, 옷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뼈가 걸릴 텐데, 예, 뼈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뼈 안에까지 다 이렇게 스캔을 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을 세게 비추면 우리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검색대만 지나가도 다 보이잖아요. 예, 총 차고 있으면 총만 딱 드러나고 칼 차고 있으면 칼만 드러나고 그래서 몸에다가 신 박은 것도 다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그 우리 몸을 비추는 빛이 계속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뼈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게 되겠죠. 그런데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거의 다 투명하게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몸만 투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은 옷도 마가의 묘사처럼 어떤 빨래꾼이라도 더 이상 희게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그리고 눈부시게 광채나게 빛이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구약의 전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 환타지적인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타지일까요? 환상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과 병자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 여행이 너무나 고달프고 고단해서 예수님도 약간의 위로가 약간의 쉼이 그리고 약간의 도피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세상의 고달픔으로부터 잠깐 떠나서 피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현실은 잠깐 잊고 우리들의 생각을 딴 데 돌려서 조금 위로와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일까요? 오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한 1km? 한 대여섯 시간? 그리고 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약간 떨어져 있다가 오면 뭐가 좋아질까요? 여유가 생긴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지에? 아니면 다시 뭐가 충전이 된다? 뭐가 충전이 되죠? 떠났다가 돌아오면. 약간 도피해 있으면. 거기로부터 약간 생각을 멀게 놔두면 우리는 무슨 힘이 생기죠? 저는 아직 거기에 답을 못 얻었어요. 답을 못 얻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괴로움과 세상과 바쁜 일상과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에서 잠깐 떠나게 되면 떠나면 여유가 생기고 다시 충전도 되고 힘도 생기고 그렇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안식일이 그런 것 아니냐고. 아니요, 안식일은 도피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완성입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와 함께 7일째 온전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다가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중간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게 도피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도피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떠나서, 그죠? Beyond 혹은 뭐 beneath, apart from 뭐가 됐든 떠나서 하나님에게 쉬고 더 좋아지는 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완성하시죠. 화가가 부지런히 붓을 올려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할 때까지 어떻게 그릴까 잠깐 본다고요? 그때는 더 치열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죠? 발을 빼고 집어 던지고 손을 떼면서 잠깐 피해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구약의 영들을 불러서 구약의 전설적인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을 영으로 불러서 뭔가 조언을 구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들이 들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도피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살아날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런 너무 도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환상 중에도 도피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놓고 도피를 해요? 자식이 응급실에 있다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환타지를 해요? 내가 자식을 안 낳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없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약한 부모가 아니면,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죄를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투쟁의 시간이죠. 예. 자기를 꼬집으면서 자기가 수술 받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자기가 견뎌내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나도 여기서 이기고 있을 거야 라고 한 발자국도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피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도 도피처죠. 도피성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의 이름이 도피성이지 세상 떠나서 다 도망댕겨라 하는 도피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보세요. 도피하는 기도를 했는지, 도피하는 기도를 했는지 그런 기도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몸이 투명하게 되었다. 투명하게 되었다는 건 뭘 말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빛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빛을 감추인 것이 없이, 감추일 것 없이 완전히 빛을 받으니까 순백색으로, 더 이상 하얄 수 없는 순백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책인데 그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그보다 더 성경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 포함해서. 예.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월화수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인지 그 다음 주인지 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집회였어요. 교인들이 아마 저의 집회는 맛보기로 여기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초벌로 은혜 받고 본격적으로는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그분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저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주 많이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의 예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있던 유령들이 천국에 견학을 갑니다. 지옥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빗장이 안에 있어요. 밖에서 잠그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자처해서 모인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들이 자처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오히려 들어올까 봐 안에서 빗장을 찔러요. 그런데 어느 날 광고가 붙는 거죠. 천국에 견학 갈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아는 누구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견학을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죠. 지하에서 마치 버스가 올라가듯이 점점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곳에서 올라가니까 점점 빛이.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환하고 투명하게 밝아지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지옥에서 간 사람들이 그 빛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유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천국에 풀, 나무, 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쨍한 거예요. 사진에서 쨍한 것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들이 너무 환하게 있는데 이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서니까 그 풀과 나무, 그들이 거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거기가 천국인 거죠. 천국에 있는 풀과 나무와 그런 물상들의 그 선명함에 자기들은 뿌연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사람의 얼룩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뿌옇고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얼룩, 인간 모습의 얼룩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견고하지가 않아서 풀이 이렇게 부드러운 풀이 나 있는데 그 풀을 이렇게 밟으니까 지옥에서 온 유령들의 그 발등으로 풀이 푹 뚫고 올라와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딛지를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것은요 풀 한 포기도 실상이고 지옥에서 온 존재들은 존재 자체가 허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욕망은 허상이니까. 그들은 늘 허상 속으로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풀 한 포기를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빗방울이 치기 시작하니까 빗방울도 견딜 수 있을까요? 예, 빗방울이 거의 기관총이에요. 비를 맞으면 온몸을 따다다다다다 기관총을 맞아서 뚫리는 듯이 그렇게 뚫리는 거죠. 근데 그들을 맞으러 온 천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산에 계세요. 하나님의 산으로. 거기까지 안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죠.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가면서 점차 그런 죄와 욕망의 자기의 허상들을 버리면 몸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제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을 이기고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파리 하나를 못 들어요. 이파리가 무슨 솥단지 쇠뚜껑 같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쌀까마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산을 향해서 가면서 점차 아 단련이 되면은 이제 이기게 되면서 허상이었던 존재가 실상이 되어 가는데, 지옥에서 온 유령들은 대부분 끝까지 가지 못해요. 가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데리러 온 천국에 있는 영들, 그 사람들의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투명해. 다 투명한데 너무나 솔리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 마중하러 온 사람들을 solid people, 번역에는 견고한 영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데도 견고해서 나뭇잎파리를 딱 밟고 풀을 밟으면 풀을 정확하게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아 그렇다면 물을 밟아도 물도 밟힐 수 있겠는걸?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역시 물을 밟으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딛고 서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다, 그런 거죠. 그 견고한 영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죠? 네. 여러분을 누가 보고 있으면 지갑에 돈이 얼마 들었든지 직위가 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멋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젊음과 발랄함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영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얼룩 같은 유령에게 자기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풀도 이기지 못한다, 빗방울도 이기지 못하고 풀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령들은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도 적응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그들은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빌어먹을, 말도 안 돼,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기는 전부 다 한통속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립니다. 천국에 와서도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토할 때 잠깐 승리감을 맛보는 듯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대놓고도 협박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아무데나 협박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풀도 못 이기는 허상,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얼룩과 같은 존재. 풀을 밟고 숲을 지나고 시냇물을 건너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 가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에게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힐수록 그는 점점 허약해져가지고 풀이 이제는 발등 아니라 뼈를 뚫고 올라올 텐데, 그러나 욕망과 기억의 허상 속에서 살아온 이 유령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갈 테니까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둬. 실상에 마주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 때도 밝은 낯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요. 에? 빛이 비추이는 있었죠. 그러나 밝은 낯은 어둠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었죠. 조금만 견디면 어둠이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견디고 있었겠죠. 질병이 찾아와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거죠.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것. 여러분, 질병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죠. 그렇다면 경험했을 겁니다. 질병을 외면해가지고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더 좋아지는 일이 있었는가? 그러지 않죠. 이가 아리고 아픈데도 칫솔질 한 번 더 하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아. 열 번 얘기하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면 안 아파. 이는 잊어버리면 안 아픈 거야,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 또 괜찮을 거야. 아니야, 바쁘면 치통은 사라져. 이 아픈 것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렇게 지나가죠. 그럼 사라지나요? 임플란트 하죠, 나중에. 임플란트도 상당히 심하게 해야 되죠. 이것저것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겠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외면하고 그러다가 피할 수 없어서 막상 닥치면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책임 돌리고 낙심하는 거죠. 낙심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씨름 선수가 삿발을 안 잡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고요. 삿발을 안 잡고 계속 빼기, 손만 빼기만 해요. 차라리 기권패를 당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 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봐도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아예 시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이 지옥의 유령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Eternal fact, 영원한 사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왜 많이 오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내리게 하느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를 돌파할 것인가? 그 사실을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이거 벌써 도피적인 생각이에요. 자, 모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그는 지금 도피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도피한 적이 없었죠. 베들레헴 말구육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한 번도 도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헤롯의 마술을 피해서 그들 부모가 잠시 이를 피한 적은 있죠. 그러나 그게 도피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를 지났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병자들이 가로막습니다. 대적자들이 가로막아요. 죽음의 행렬이 가로막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가로막고 파도와 풍랑과 그리고 광야의 길과 양식 없는 곳을 지나갑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과의 광야의 길도 그리고 갈릴리의 풍랑도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음의 행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피하지 않고요. 마주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까지 그는 직면하고 똑바로 눈뜨고 바라보고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란 회피한 우회로가 아니라 진리는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면 돌파인 거예요. 복음은 정면 돌파입니다. 모세는 왜 그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겠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얼굴 대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제일 어려운 과제 줬죠?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파라오를 설득해라. 와, 40년 동안 파라오만 안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대면하니까 파라오를 만나서 바로를 만나서 민족을 이끌어내라.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유월절에 천사를 보내주셨고 홍해에 기적을 보게 하셨고 반석에 샘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좋겠다. 유월절 천사 보내주니까 홍해를 가르니까 좋겠다. 홍해 가르고 넘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또 물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게으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회피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세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그는 건강하고 형통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고 전갈, 불뱀도 있었고 아말렉도 그들을 괴롭혔고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도 있었지만 모두 다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과 대면하여 이긴 사람 모세가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니 무슨 일을 해야 됐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힘들고 악한 아합 왕과 그 아합보다 조금 더 악한 이세벨을 상대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피하지 않았고 마주서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대결하고 맞짱 뜨고 그리고 아합 왕하고도 맞짱을 뜨고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좋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게으른 천국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와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똑같이 시냇가가 마를 때 엘리야도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음식을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 음식이 뷔페일까요?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현실에서 1mm도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가셨어요. 그가 딱 한 번 도피의 길을 떠나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마음이 두려워져서 처음 도피의 길을 떠나는데 부엘세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도피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그게 도피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 한 번 더 진짜로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만나죠. 하나님은 그를 도피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사명을 주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7,000이라는 완전 숫자죠.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나의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빛나는 이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빛나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빛을 향해서 마주서기 때문에 도피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숨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루이스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죄인이었고 과거에 역시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들이 있는데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환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마주서서 대하니까 그 과거에 있던 그런 모든 슬픔의 기억들마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온 영들은 모든 것이 지옥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배부를 때도 결국은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그들은요, 좋았던 시절도 아름다웠던 시절도 사실은 지금은 더 고통스러운, 차라리 그때 아름답지나 말았더라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지옥같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주님에게로 양보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지고 해명되고 그리고 결론이 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광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피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회로가 어디 있어요? 우회로가. 도피해서 돌아갈 때가 여러분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 풀 아니라 바위 아니라 돌 아니라 질병이라도 직근 밟고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허약해 빠져서 수수깡 같은 몸으로 피할 길만 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내 기뻐하는 자라 확인해 주셨고 그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런 길들을 보여주신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겁했던 우리가, 불순종했던 우리가, 반역자였던 우리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피하고 허상과 같은 정욕과 헛된 것을 꿈꾸었던 우리가, 그래서 얼룩 같았던 우리가 투명하고 진리 앞에 견고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실들을 넉넉하게 견고하게 딛고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대적자들을, 병자들과 그를 찾는 사람들을, 죽음의 행렬을 만나면서 곁눈질로 세상 보지 않았고 곁눈질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리고 그를 찾는 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견고해진다면 우리에게 오는 질병과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똑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누가? 의료보험 좋은 사람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